네, 안녕하세요. 로스트를 배워보자. 오늘은 저희가 그 로스트에서 파이썬으로 간단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서버 노드에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시킨다든지 동작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어떠한 특정한 일을 수행시킬 때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토픽과 다르게 서비스가 요청이 되고 나면 받은 노드 쪽에서는 반드시 응답을 줘야 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토픽은 응답이 없죠. 예, 응답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만 하는 데 반해서 이 서비스는 반드시 서비스를 요청한 클라이언트 노드 쪽에 응답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수행은 이제 한 번만 수행이 되는 형식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거를 이제 액션이라고 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건데요. 어떤 걸할 거냐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숫자 두 개를 서버 쪽에다가 보내주고, 서버 노드 쪽에서 그두 수를 합해서, 클라이언트 노드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로스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고요. 예,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 적에는 이제 반드시 src 디렉토리에서 만드셔야 되죠. 네, 소스 디렉토리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네, 소스 디렉토리에서 만드는데 패키지 로스트 패키지 크리에이트 명령을 사용해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빌드 타입은 어멘트 파이썬 타입으로 만들고 파이썬 서비스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만들 겁니다. 서비스 클라이언트 SRV CLI라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만들고요. 디펜던시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디펜던시는 로스 클라이언트 파이썬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example interface라는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도 같이 인터페이스 유형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번 디펜던시를 만드는데요. 이 example interfaces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인터페이스인데 타입은 유형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서비스는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반드시 또 응답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퀘스트하는 쪽의 데이터의 메시지의 이름하고 타입이 뭔지를 받는 쪽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주는 쪽에서도 리퀘스트한 거에 대한 그 메시지가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내가 보내주는 것이 어떤 이름의 어떤 타입인지에 대한 인터페이스 그걸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타입 유형을 정의를 해주는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파일이 이제 example interfaces라는 유형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유형이고요. 유형의 내부는 인티저 AB라는 두 수가 인티저 64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sum이라는 두 수의 합이겠죠. 두 수의 합이 인티저 64로 타입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하나, 예, 네, dependency, 네, 절차가 틀렸습니다. dependencies, 예, dependencies 해서, 예, loose client python하고 example interface, 예, 두 개를 dependency 해서 지금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ls에서 보면, py service client라는 패키지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패키지 쪽에 들어가, 디렉토리 쪽에 들어가서 py servcli 예, 디렉토리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요. 패키지.xml이라는 이제 대표 파일이 있죠. XML 파일인데 XML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이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패키지 XML 일단 버전 요거는 이제 항상 들어가는 거고요. 패키지 포맷3 그리고 파이 네임 패키지 이름 그리고 버전 뭐 투두 그다음에 이메일 정보 뭐 이런 것들 작성자의 이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디펜던시 정보 여기 들어가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디펜던시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 타입은 어멘트 파이썬 타입이다. 네, 이렇게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자기 메일 아이디라든지 이런 거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수정이 끝났으면 이제 setup.py라는 그 우리가 이제 로스 투 런치를 통해서 그 런치 파일을 찾을 때 실행시킬 때 이제 그 setup.py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setup.py 쪽의 정보도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네, 내용을 한번 보죠. setup.py의 패키지 네임, 예, 그리고 뭐 패키지 정보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예, 구조화돼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닫고 나오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 노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서비스 노드는 여기 보면 py service client cli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노드가 들어가는 디렉토리가 되겠고요. cd py serv cli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면 init.py만 덩그러니 있죠. 네, 지금 노드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수행시킬 노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파일의 이름은 service-member-function.py라는 이름으로 예,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VS 코드를 배웠었죠. 그래서 한번 이제 프로그램 작성은 VS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S 코드 실행시킬 적에는 로스 워크스페이스의 루트에서 코드하고 한 칸 띄고 점 찍어서 현재 디렉토리 루트로 해서 예, 실행시켜주면 되고요. 지금 보면 소스 밑에 지금 py srv cli 예, 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py srv cli 노드 안에 들어가 있는 예, 프로그램을 보시면 지금 init.py 하나가 딸랑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예,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프로그램 이름은 서비스 멤버 function.py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 만들 겁니다. 예, 서비스 멤버 function.py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고요.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예, 카피를 하고요.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붙여넣어 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네, 저장이 끝났으면 코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네, 코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맨 처음에 이제 임포트 문으로 항상 시작하죠. 그래서 임포트해서 example interface라는 서비스 유형 타입을 서비스 유형을 인터페이스를 임포트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add2inch라는 타입 클래스죠. 예, add2inch라는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osclri 예, python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파이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노드도 임포트합니다. 예, 노드 클래스도 임포트를 하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드 프로그램 할 적에는 항상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빼고요. 예, 요 두 줄은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미니멀 서비스 해서 노드를 최초로 이제 초기화를 해주게 되는데요. 미니멀 서비스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예, 초기화를 해주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서비스 이름 미니멀 서비스로 넣어주고 이닛을 하죠. 예, 이닛하고 초기화는 항상 이제 처음에 해줘야 돼요. 네, 해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reate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하나 생성을 시키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유형. 예, 서비스 클래스 타입, 그 다음에 add2inch, 그래서 이름, 예, 서비스의 이름, 그 다음에 밑에 옆에 보면 callback, 예, callback 펑션명을 기술을 해주고요. callback은 요 밑에 이제 definition이 나와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두 수를 받아서 서로 더해서 response sum을 return해주는 예, 그런 callback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 메인문 보면 minimal service를 예, 호출해서 클래스 초기화, 노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spin을 돌리죠. 예, spin을 돌려서 minimal service를 계속 수행시켜서 background의 대기 상태로 띄워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서비스가 콜백 펑션으로 기동을 시키겠죠. 네, 그렇게 수행되게끔 지금 코드가 짜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은 만드는 거고요. 네, 서비스 프로그램 만들었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으면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제 구동될 수 있도록 setup.py 프로그램 쪽에 네, setup.py에다가 콘솔 스크립트 쪽에 우리가 방금 만든 서비스의 이름을 추가를 해 줘야 됩니다. 추가해 줄 적에는 어디에다가 추가를 해 주시느냐면 여기 엔트리 포인트라고 돼 있는 이게 이제 진입점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시작할 때 어떤 걸 실행해라라는 진입점에 이제 표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진입점 쪽에다가 두개 사이에다가 이 코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서비스는 해서 파이 S 서비스 CLI 클라이언트 점 서비스 여기 이제 서비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문으로 시작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끝에 항상 그 다운 콤마를 붙여주셔야 돼요. 콤마를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다음은 이제 클라이언트 노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클라이언트 노드는 다시 우리가 노드 디렉토리로 가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New File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멤버 펑션 점 파이로 만들으라고 지금 교재 쪽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멤버 펑션 점 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는 복사를 해서요 붙여놓도록 하죠. 예, 붙여놓고요. 저장,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저장을 하고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이제 import는 이제 앞전에 나왔던 거하고, 서비스 노드하고 똑같고요. 예. 그 다음에 미니멀 클라이언트 어싱크라고 해서 노드를 초기화하죠. 그 다음에 Create Client 해서 클라이언트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네, 여기에 인터페이스 유형, 그리고 이름, 네, 노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아까 이제 서비스 노드 프로그램하고 좀 틀린 건 이제 여기 while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while문이 들어가서, 그 클라이언트의 유형과 이름이 일치하는 이제 서비스가 사용 가능한 서비스인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while 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는 게 사실 이제 서비스 노드하고 틀린 점이에요. 예, 여기 타임아웃 세컨드는 1초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1초 동안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예, 서비스가 수행이 가능한지, 예, 그래서 서비스 노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상적인지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체크를 1초마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d to Inch라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Add to Inch의 request, request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dd to Inch의 유형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AB 그 인티저 64 타입의 두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send request라는 그 변수를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call async 해서
send request를 예, 호출을 리퀘스트를 호출을 하게 되죠. 다음에 spin until future comple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노드가 종료 될 때까지 예. 그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값을 받아오면 이제 그 결과값을 뿌려주고 종료가 되는 거죠. 밑에 이제 메인문을 보게 되면 이 메인문에서 이제 보면 미니멀 클라이언트 서비스 클라이언트 어싱크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샌드 리퀘스트 해서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서 전달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드 리퀘스트가 호출이 되면 두 값을 서버 쪽에 보내주게 되죠. 콜 어싱크라는 메소드를 서버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서비스에서 이제 그 두 수를 합쳐서 다시 되돌려 주는데 그 되돌려 주는 값을 받아서 퓨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 퓨처 변수를 받아올 때까지 이제 스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받아오고 나면 그 두 수의 합을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노드로 종료가 되고 셧다운해서 로스 프로그램이 노드가 종료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짰으니까 우리가 이제 진입점을 셋업점 파이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셋업점 파이 네, setup.py에 아까 우리가 추가한 라인 밑에다가 클라이언트 노드도 같이 기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멤버 펑션의 메인문이 실행문이다 라고 해서 콘솔 스크립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네, 이걸 이제 진입점을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없으면 노드를 실행시키지 못하니까요. 반드시 요거를 setup.py 파일 안에다가 그 엔트리 포인트 구문의 안쪽에 대괄호 안쪽에 라인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추가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실행할 준비가 다 된 거고요. 실행할 준비가 다 되면 됐으니까 한번 빌드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VS 코드에서 빌드를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B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면 콜콤 빌드가 나오죠. 그래서 콜콤 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빌드하는 과정이 밑에 터미널에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따로 뭐 터미널 창으로 안 나가도 이렇게 VS 코드 통합 개발 환경 안에서 빌드를 할 수가 있고요. 빌드가 정상적으로 끝난 거 볼 수가 있는데요. VS 코드에서 빌드는 전체 패키지를 지금 다 빌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옵션을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안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 전체 패키지가 다
빌드가 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빌드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켜 봐야겠죠. 실행도 여기 VS 코드에서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면 네, 로스의 실행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로스 런치 파일을 로스 런 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건데 파이 srv CLI, 예, 우리가 만든 게 있죠. 그래서 우선 이제 서비스부터 실행을 시켜야죠. 그래서 서비스를 실행을 시키고요. 네, 지금 서비스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클라이언트도 이제 실행을 시켜야죠. 클라이언트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예, run. 하고요. py cli py srv cli 다음에 클라이언트. 네, 클라이언트로서도 실행을 시켰는데 지금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왜 났을까요? 보면 list index out of range 이렇게 해서 argument 두 개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argument가 없이 그냥 실행이 됐죠. 그래서 argument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두 개의 수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비스 요청을 해서 한 더한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 서비스 쪽에서 예, 응답을 해주는 거니까요. 숫자 두 개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 두 개를 아규먼트로 줘야 되는데요. 로스 런 해서 srv cli 예, 클라이언트의 아규먼트를 2하고 3 두 개의 숫자를 줘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숫자를 주니까 네, 2 플러스 3은 5다 라고 결과를 보내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번 IQT 네, IQT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노드하고 토픽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빼고 미니멀 서비스 이건 별건 없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더해져서 결과를 리턴하고 종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코드,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각각의 이제 클라이언트 창은 여기 옆에 보면 로스라고 써져 있는 이게 예, 이제 각각의 터미널 노드별로 열려진 터미널 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실행할 적에 서비스 쪽에서, 예, 서비스 노드 쪽에서는 어떻게 출력됐느냐 하면 incoming request 해서 예, A는 2, B는 3 예, 이렇게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서비스 노드에서 이 두 수를 더해서 응답 인터페이스에 메시지를 실어서 5라는 이제 sum 값을 클라이언트 쪽에 다시 되돌려 주게 되고요.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5라는 값을 예, 출력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우리가 로스2의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